동네 서점, 마지막으로 언제 들러보셨나요? 온라인 서점의 출현과 출판업계의 불황, 그리고 책 읽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동네 서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. 광주에서만 최근 2년 사이에 30곳이 문을 닫았는데요. 서점 4개 중 1개꼴로 사라졌습니다. 광주시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서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. 전남의 상황은 더 좋지 않은데요. 신안은 서점이 단한 곳도 없습니다. 그리고 나주와 곡성, 담양 등 11곳은 서점이 한 곳밖에 없는 멸종 위기의 정 지역입니다.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에 밀려 갈수록 살 곳을 잃어가는 동네 서점. 책값의 할인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도서점과제를 시행하면서 서점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미흡합니다.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도서 구매를 계약할 때 지역 서점을 활용하는 방안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.